지난 몇 년간 OTT 플랫폼 등장은 글로벌 문화에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로 인해 K콘텐츠도 OTT 시대에 맞는 신개념 한류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마케팅 및 보급 등 확장성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콘텐츠 역시 글로벌 OTT 등장으로 인해 한류 스타의 배출이나 킬러 콘텐츠 탄생 등 부가 기회가 많이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말해 OTT, 쇼폼 등 새로운 플랫폼에 최적화된 K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효영 영앤콘텐츠 대표는 쇼폼 등 새로운 콘텐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영상 콘텐츠 시청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 일에서 2분짜리 드라마 시리즈를 50회에서 많게는 100회 정도로 제작해 틱톡, 릴숏 등의 전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의 신개념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일 영앤콘텐츠는 전략 수립부터 상품화 기획, 제작 배급까지 총괄 기획 및 제작하고 있는데 어떤 강점이 있는지요? 영앤콘텐츠의 대표인 저는 KBS 미디어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주로 콘텐츠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일을 주로 담당해왔습니다. 작가와 PD 등 창작인들의 피나는 노력으로 탄생한 창작품을 놓고 소위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실제 이를 바탕으로 시장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역할이었죠. 지금도 역시 콘텐츠를 만드는 기획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략 및 전술 컨설팅을 합니다. 출연자에 따라 드라마 판권 판매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심지어 연출자와 작가, 제작사의 능력과 방송 채널 및 시청률 등에 따라 각기 작품의 경제적 가치는 매우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니즈에 맞추어 작품의 기획을 가이드합니다. 이후 출연자 확정 및 채널이 정해지면서부터 프리세일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할 경우 크게 두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제작사가 절대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국내외 시청자들이 원하고 찾는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앤콘텐츠가 판매하면 적어도 메이저급 방송사들이 판매하는 것보다 더 좋은 가격 및 조건으로 팔 수 있는 반면에 판매 수수료는 그 절반 내지 심지어 그 4분의 1 수준으로 책정함으로써 제작사의 안정적인 제작비 회수를 돕고 수익 극대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중요하지만 기획, 제작, 배급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과 이유는 무엇인가요? 역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작품 기획의 처음과 끝을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자칫 진행이 앞서다 보면 커다란 수렁에 빠지기 쉽상이죠. 헤어나오려고 할 땐 이미 늦어버린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 같은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가의 무상 컨설팅을 받고 또 세일즈를 의뢰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한할령으로 인해 콘텐츠 공급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어땠는지요? 저는 방송사 콘텐츠 세일즈 책임자 시절에 중국의 한류를 확산하는데 한몫을 담당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사업부 사원 시절 북경공인체육관에서 클론의 공연을 성사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이 성공으로 인해 H.O.T와 다른 가수들의 중국 투어가 시작되었고 K-POP이 인기를 얻게 된 계기를 마련한 셈이었습니다. 이후 노란 손수건, 백만 송이장미 등의 일일 드라마를 CCTV에 판매해 전국 방영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가 하면 광전총국의 심의를 받아야 중국 내 방영을 할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부모님 전상서, 소문난 칠공주, 성균관 스캔들 등의 심의 통과를 위한 로비도 병행하면서 세일즈를 했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방영 매체가 인터넷 영역으로 옮겨오면서 역시 사전 심의를 통한 한중 동시 방영권 판매를 하게 됐는데 이는 영앤콘텐츠 독립 후 첫 배급 작품으로 왕은 사랑한다라는 MBC 방영 작품을 중국 텐센트에 거액의 금액으로 판매함으로써 제작사에 커다란 수익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제작사의 투자 회사를 연결해 무려 수십억 원의 파이낸싱도 도운 바 있습니다. 지금은 중국의 문이 완전히 닫혀 있어 드라마의 전국 방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리메이크 판권과 구작의 재심의를 통한 판매 그리고 쇼폼 작품들의 판매를 간간히 진행하면서 정치적 완화와 완전한 규제 철폐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콘텐츠 소비자들이 OTT 플랫폼으로 넘어가면서 과거와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요? 첫째, 한국 드라마들이 대거 이 글로벌 OTT 플랫폼들을 통해서 크게 유통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따라서 드라마 등 방송 콘텐츠의 배급 방식이 이러한 OTT를 통하면 단 한 번에 전 세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통이 매우 쉬워졌지만 그 벽을 뚫기가 사실상 쉽지는 않습니다. 셋째, 오징어, 게임, 킹덤 등과 같이 시즌제 드라마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됐습니다. 넷째, 콘텐츠 소비 방식도 본방사수가 사라지고 몰아보기 등 다양화됐습니다. 다섯째, 겨울연가, 대장금 같은 킬러 콘텐츠로 인한 OSMU 등 부가파생 사업을 펼칠 기회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5. 글로벌 OTT 시대에 맞는 신개념 한류 콘텐츠란 무엇이고 어떤 전략 전술을 통해 확장성을 넓혀 나가야 하나요? K-콘텐츠의 생산 패턴이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인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즉 OTT 오리지널 작품들의 경우엔 잔혹과 자극성이 강한 작품들이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예전과 달리 한류 스타의 배출과 킬러 콘텐츠의 탄생으로 인한 수많은 부가 사업 창출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OTT 드라마들에 대한 제작비가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10, 100까지도 치솟아 올랐기 때문에
기존 전통 매체들이 투자해 만드는 작품들이 상대적으로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해외에서도 OTT 가입자들만 보는 K-마이너스 드라마와 달리 기존 TV 매체와 로컬 OTT를 통해 K-드라마를 볼 수 있도록 다소 제작비가 낮더라도 작품 생산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한류는 해당 국가에서 터트린 킬러 콘텐츠 때문에 형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인데 이런 작품들은 해당 국가의 시골 총구석에까지 K-콘텐츠의 인기는 물론 한국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높여줬던 게 사실입니다. 아울러 쇼폼 콘텐츠에도 눈을 돌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휴대폰 이용자들의 영상 콘텐츠 시청량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1에서 2분짜리 드라마 시리즈를 50회에서 많게는 100회 정도로 제작해 틱톡, 릴숏 등의 전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것도 새로운 방식의 신개념 한류 콘텐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때 웹드라마 제작 열풍이 일어난 적이 있으나 딱히 수익 모델이 없어 주춤한 바 있는데 이를 중국과 미국 등의 전문 쇼폼 플랫폼에 특화해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수익권을 확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 착안해 영앤 콘텐츠가 이미 쇼폼 콘텐츠의 글로벌 유통 업무에 착수했습니다. 6 콘텐츠 배급의 고도화를 위해 AI를 도입할 것 계획인데 어떤가요? 끊임없이 변하는 콘텐츠 이용자들의 선호 패턴을 실시간 파악하고 향후 다가올 트렌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AI 플랫폼 개발이 필요합니다. 한류 콘텐츠의 유통 경로와 각종 매체별 선호 콘텐츠를 파악하고 심지어 바이어별 심리까지도 캐치하는 프로그램을 해당 플랫폼에 탑재해 소위 신개념 K-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을 펼치고 싶습니다. 7. 오랜 기간 수많은 드라마를 글로벌 마켓에 배급하면서 한류 1등 공신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류의 급성장기에 한류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일했던 것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당시 제가 수출하는 콘텐츠가 해당 국가에서 기왕이면 영향력이 가장 큰 매체에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류가 좀 더 크고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발생한 인기 콘텐츠가 확보될 경우엔 정말 악착같이 수많은 부가 파생 사업들을 만들어서 세일즈를 했습니다. 단순히 판권만 파는 것과 병행하여 현지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할 수 있는 한류 상품들을 한국에서 직접 제조해 완제품 직수출을 참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크게 히트했을 때 주인공이었던 배용준이 KBS에 출연했던 여러 프로그램들과 밀착 셀프 카메라 영상들을 죄다 모아서 고급 패키지 세트 상품으로 만들어 일본에 무려 수십만 세트를 판매했던 적도 있었네요. 이것으로 국내에서의 수많은 산업 연관 효과와 한류 확산 등의 공헌을 인정받아 한류 콘텐츠 유공자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애국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전 세계를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8. 영앤 콘텐츠의 향후 목표나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영앤 콘텐츠는 특정 방송사나 플랫폼에 계열화되거나 속해 있지 않은 독립 배급사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작품 기획안이 있을 경우 그 어떤 플랫폼에도 좋은 조건 및 높은 값에 팔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영앤 콘텐츠는 이렇게 철저하게 시장과 배급을 바탕으로 하는 투자 배급사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생각 같아서는 대규모 자금 투자 유치를 통해 초대형 투 배급사를 운영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글로벌 시장에서 잘 통할 수 있는 K-콘텐츠의 IP를 기획해내거나 선점하고 철저히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작 여부를 결정하면서 판매는 일체 프리세일을 통해 절대로 손해가 없도록 하는 기획 제작 배급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외 최고의 크리에이터들과의 네트워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형 자금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 크리에이터들에게 투입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본과 판매 및 각종 부가가치 창출은 투 배급사인 영앤 콘텐츠가 담당하고 크리에이터는 작품의 기획과 제작에만 전념하도록 하되 일체의 IP에 대해서는 상호 영원히 쇄어하는 선순환적 상생의 구조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